안녕하세요. 올라 따라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페인에서 정말 정말 성대한 축제인 산 후안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리는 날로 해서 이제 불꽃 축제를 열어요. 그냥 길거리에서도 모닥불을 이제 피우기도 하고 또 해변가에서는 불꽃 축제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저녁을 외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르셀로네타 해변에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해변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소매치기도 많다. 그래서 이거 소매치기 조심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입고 있냐면 짜자잔, 아무것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 주머니만 사수를 하면 돼요. 주머니랑 이 핸드폰. 네, 그래서 저희 짐은 딱 주머니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셀로네타 해변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좀 기대되는데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같이 가시죠. 바모스. 감사합니다. 아, 됐어. 안녕하세요. 따라 가이드입니다. 일단은 제가 우리 친구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희 인디보트 트래블링 가이드 솔라이드입니다. 올라. 우리가 이렇게 처음이네. 솔가이드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식당에 왔고요. 여기 식당은 오레트로노라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식당인데 우리가 이렇게 큰맘 먹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시켰죠? 해산물 플래터랑 그리고 나바스, 그 다음에 우리 고기도 시켰지. 스테이크도 시켰고, 그 다음에 술로 빈토 데 베라노.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거하게 먹고 거하게 취하고 그 다음에 축제를 즐기러 가봅시다. 자, 우선은 바모스. 이야, 정말 맛있겠다. 뭐 이게 뭐라고? 빵콘토마테. 네, 빈토 데 베라노. 원래 섞여서 근데 나오는데. 그니까 나는 섞여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오, 진짜 좋다. 대박이야. 이거 썸네일이다, 썸네일. 그렇게 그들은 배를 채웠고 버스를 타서 바르셀로네타 인근 해변가에서 내렸습니다.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였고요. 여기저기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따라갔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리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모이는 방향으로 그대로 따라서 걸었습니다. 해안가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몰렸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림과 동시에 폭죽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났어요. 그런데 폭죽이라고는 하는데 거의 폭탄 소리 같은 느낌이었어.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와, 진짜 소리가 이런 수준으로 계속 났습니다. 네, 치얼스. 예. 슈퍼에서 산 10도짜리 캔맥주인데요. 어우, 너무 세더라고요. 아, 저 요트 타고 있는 거야? 여자들은 다르다. 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따라가이드입니다. 따라가이드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바르셀로네타 해변에 왔어요. 우리 이렇게 맥주까지 사가지고 왔고요. 이 불꽃 축제를 즐길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꽃 축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12시? 12시. 네, 12시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앉아서 그 불꽃 축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12시가 될 때 또 다시 영상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와요. 아싸레고. 아싸레고. 와. 사람들 진짜. 와. 저 끝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리고 사방으로 전부 다 저 끝까지 다 있잖아. 와.
12시가 돼서 폭죽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를 구경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사방팔방에서 전부 다 폭죽이 터지고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 터지고 있어요. 전부 다 불꽃놀이를 우리는 전부 즐겼고 저는 내일 출근입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어 뭐야? 우와! 흥둥을 날려요. 아 근데 잘 안 보인다. 흥둥을 날립니다. 약간 근데 아까도 보기는 했어. 흥둥. 네, 어쨌든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축제를 전부 다 즐겼고요. 이제 저는 내일 출근하러 가고 우리 솔가이드는 뭐 하시죠? 저는 휴일입니다, 내일. 아, 너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축제 때 또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빠이, 빠이. 안녕. 저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1시가 넘은 시간인데요. 지금 몇 시야? 1시 16분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거리 곳곳에서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축제를 즐겼죠.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짧은 후기? 짧은 평가를 조금 내리자면 약간 한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한국은 우리 불꽃축제를 할게요. 그러면 10시에 하겠습니다. 하고 딱 9시 59분까지 사람들이 막 다 모이죠. 다 모여서 그 10시가 되는 순간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10, 9, 8, 7, 6, 5 이러면서 이렇게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그 10시가 딱 되자마자 그냥 불꽃을 전부 다 빠바바빵 하고 터뜨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은 산후왕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끼를 이 날에 분출하세요. 알아서 즐기시면 됩니다. 불꽃놀이 알아서 터트리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공식적인 불꽃놀이 시간은 바르셀로네타에서 12시라고는 하긴 했지만 이 12시에 불꽃이 조금 많이 터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해서 그냥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불꽃을 너무 많이 터트려서 12시에 불꽃이 막 엄청 집중되게 막 엄청 한국처럼 성대하게 한다기보다 그냥 자잘한 불꽃들을 어디에서나 터뜨려요. 어디에서나 진짜 어디에서나 지금 우리 집 앞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잘하는 거지? 약간 쉽긴 하지만요. 지금 저희 룸메도 아직 안 들어왔어요. 1시가 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축제 즐기기에 정말 진심이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오늘 산후아니 축제 즐겼어요. 한번 같이 즐겼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축제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리만족을 하셨으면 그게 저희 바람입니다. 화려한 불꽃 축제를 보면서 저 또한 조금은 마음에 불꽃이 일었네요. 그래서 이 불꽃을 저는 가슴에 안고 졸려요. 그래서 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투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손님들, 어떤 손님들을 만날지 또 기대를 하면서 빨래를 마저 널고 이제 잠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잘 자요. Buenas noches.